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이거 요루하고 이거 여보가 백화점에 가니까 아주 좋구만. 집에 봉수밖에 없고 봉수는 자고 있고. 아 이거 완전 내 세상이야. 역시 집에서 누워가지고 TV 보는 게 제일 재밌단 말이지. 아빠. 봉수야 아빠 쉬는 날이야. 아빠 괴롭히지 마. 나 배고파. 배고파? 아 배고파. 아빠도 이거 때마침 배고팠는데. 우리 야. 맛있는 거 먹자. 야 엄마하고 요루루랑 쇼핑하러 왔거든. 어? 아 진짜. 아 그러면 아빠랑 봉수랑은 나가서 햄버거 먹고 오자. 좋아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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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내가 어 월급 받았잖아. 근데 네. 엄마 몰래 돈을 빼돌렸어요. 무려 10만원이나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빠가 비싼 걸 숨겨놨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내가 평범한 청소 도구함이라 생각하면 아주 멀었어. 바로 청소 도구함 아래 상자에 돈을 숨겨놨다고. 뭐? 어때 어때? 대박. 걸릴 수도 없어. 10만원이야 10만원 무려. 우리 가서 그걸 햄버거 엄청 먹자. 빨리 햄버거 먹자. 이거 잔뜩 사줄게 아빠가 햄버거. 아 햄버거 오랜만 보니까 설레는구만. 햄버거 뭐니까? 좋았어. 택시를 택시! 잡을 거야. 기다리면 택시 올 거야. 힘들어요. 봉수야. 네. 맥도날드에 도착했어. 어 진짜 이거. 아 택시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 봉수야 맥도날드 도착했거든. 근데 요루한테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먹었다고 말하면 안 돼. 근데 대신 나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지? 아 다 줄게. 아빠가 월급 받아가지고 아주 먹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오 예. 엄마 몰래 비상금을 빼돌렸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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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좋아 좋아. 자 이제 맛있는 거 아니면 다 먹자고 다 먹자. 맥도날드 도착했으니까 말이야. 아유 어? 야 맥도날드라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이 왔네. 아빠 아빠 닮은 사람이 있어. 아유 아, 그래 나 옛날에 나를 나의 모습을 보는 거 같잖아. 아빠 두 명이야. 나 아니야. 난 아빠랑... 이쪽 아빠가 더 익숙해. 아 아빠 옷을 입어서 그런 거야. 아유. 빨리 가자. 아유 어유 뭐야? 아니 아프리카 부족장들도 여기 와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맥도날드까지 왔잖아. 어 역시 야... 햄버거는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좋아하나 봐. 아유 그러게 말이야. 원시인들도 좋아하나 봐. 아유. 근데 어떻게 한국까지 왔지? 어 그러게 말이야. 아유.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소 타고 왔는데요. 야, 야 봄사 소 타고 왔대. 여기까지. 소를? 소가 바다를 막 건너 수중 양용이네. 아유 대단한 걸 소가 바다 건너고. 아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잖아. 맥도날드 햄버거 먹기 위해서. 나도 우리도 빨리 먹자. 아 빨리 먹자 우리도 빨리 먹자. 아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맥도리도리날드예요. 아유, 근데 알바생은 아니신 것 같고. 아, 제가 이 맥도리도리날드의 사장입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아, 사장님이 주문을 받으시지? 어요. 아, 예. 알바 인건비가 비싸져서요. 제가 직접 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예. 저희 햄버거 시켜 먹으려고요. 아, 햄버거 주문해 주세요. 아, 봉사 뭐 먹을 거야? 뭐 있어요? 여기 주니어 세트랑 빅맥 세트랑 아무튼 많은데 네. 주니어 세트 먹으세요. 그러면 저는 저는 주니어 세트랑 빅맥 세트랑 치킨이랑 다 먹을래요. 감자튀김이랑 양념감자튀김이랑 아빠가 다 사준댔어요 오늘. 아 진짜요? 아이 아버지가 김도 네. 크셔라. 아 알겠어요. 그럼 그 다 주문해 드릴게요. 그럼 아버지는 뭘 드실래요? 아 저는 빅맥 세트랑 그 치킨 주세요. 그리고 그 콜라로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앉아 계세요. 네 봄사 가 있자.
아빠 다 사줄 거지 그거? 아 그럼 아빠가 그냥 돈을 어? 엄마 몰래 비상금을 빼돌렸다니까. 아무 거나 다 먹어도 돼. 아빠 돈 많아. 그래. 아유 안녕하세요 원시인들. 네. 원시인이냐고 원주민이구나. 야야야 봄수야. 응. 햄버거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빵 사이에다가 고기를 넣고 야채를 올려서 만드는 거야. 근데 우주가 그거 알아서 뭐해? 쓸데도 없는데. 아 그러게 말이야. 아 아빠가 옛날에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어? 그 스무 살 때 말이야 아빠가 옛날에 그 햄버거 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때 햄버거에다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아유 그때만 생각해도 아주 그냥 아유 그럼 뭐해? 이제 쓸데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햄버거는 나오나? 띵동 언제 나와요? 띵동. 아야 봄새야 햄버거 나왔나 보다. 아 예 주문하신 주니어 세트랑 빅맥 세트 나왔습니다. 오. 우와. 어유 감사합니다. 어유 치킨도 나왔네. 어유. 어유 엄청 맛있게 되겠네요. 아이 그럼요. 아이 원주민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유 빅맥 우와 빅맥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어 현실감 봐봐 이거. 어유 콜라도 맛있게 돼 있고. 주니어 햄버거. 아 빨리 봄새 가서 먹자.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봄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괜찮아 괜찮아. 감자튀김. 감자튀김. 아 봄새 맛있게 먹어. 아 먹어 볼까. 아 오랜만에 먹은 햄버거네 이거. 감자튀김이랑 코카콜라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 돈다. 도넛까지? 어휴 대단한 걸. 여기다 놓고 먹어야지. 야 엄청 맛있게 생겼는 걸. 나 아빠가 먹어볼까? 아유. 야 이거 얼마나 먹으면 이거 햄버거야? 아유. 아그작. 어휴 맛있는데 이거. 콜라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어야지. 그리고 치킨은 가운데 놓고 같이 먹자. 어 됐다. 좋았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 아그작. 아그작. 맛있다. 아빠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아유. 오 아그작. 아 맛있다. 아유. 잘 먹었네. 아 배불러. 아유. 야 봉수 너무 많이 시켜 먹었나 보다. 그치? 아유. 아빠 이제 가자. 너 배부르다. 아 우리 근데 계산했나? 원래 선불인데. 어 뭐야 우리 왜 계산 안 했어? 우리 계산 안 했어? 아유 뭐야 계산해야겠네. 아유 아빠 계산하고 올게 기다려. 응. 원래 돈을 먼저 받는데 아유. 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아유. 아유 여기, 맛있게 드셨어요? 아유 사장님 이거 계산을 먼저 안 받으셨더라고요. 자 계산할게요. 아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었나 보네요. 네 계산. 아유. 띡. 네, 67,200원이에요. 아, 6만 원이 나왔어요? 아유,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잠깐만요. 에. 네. 아유,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이거? 여기다 분명히 지갑을 넣고 왔는데 집에서. 와! 지갑이. 설마 돈이 없다든가 그런 소리 아니겠지. 봉수야, 일로 와봐 잠깐만. 아빠 무슨 일이야 왜? 봄새 네가 아빠 지갑 챙겼나? 응, 내 아빠 지갑이 어딘 줄 알고 챙겨. 아니 우리 사장님. 아 제가 그 지갑을 놓고 왔나봐요. 예. 뭐? 돈을 낼 수가 없다고? 아 예 근데 또 제가 그 돈을 가지러 가려면 저희 집에서 맥도날드가 한 시간 거리거든요. 좀 한 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안 돼! 못 믿어! 너 어떻게 하지? 경찰 부를까? 경찰은 안 돼요! 어떡하지? 아, 저 회사원이라고요. 저 돈 집에 있는데 이거 너무 먼데 이거 어떡하지? 이봐요, 아저씨! 사람이 살면서 밥 먹고 돈을 안 낼 수도 있죠? 가자, 아빠! 맞아! 그래! 거기 경찰서죠? 아저씨! 아 그럼 저희 맞다. 아 그 사장님. 아 그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그 스무 살때 제가 그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6만원어치 한번 일하고 할게요. 제가 마침 잘 됐다. 그러면 최저시급으로다가 일하면 되겠네. 아니, 저도 전생에 햄버거 마스터였어요. 뭐라는 거니? 뭐라는 거야? 암튼 둘이 그러면 알바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럼 나는 꽃분이 할매랑 놀 거니까 알바 10시간만 하고 가. 10시간이시기나요? 아유. 아 싫어? 싫어. 알았어. 그럼 경찰서 줘. 알겠어. 야 범수야. 아빠랑 이거 맥도날드 알바 오랜만에 하자. 우리 꼼짝없이 일해야 되는 거야? 사장님 저 그 맥도날드 지금 굉장히 저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그럼 믿어주세요. 그래. 네네. 그러면 여기 유니폼 여기 있고. 네네. 그럼 손님 오는 거 받고 열심히 요리해. 네네네. 아 도망치면은 알지 이거? 아 네네. 아유. 난 놀러 갈 거야. 열심히 일해. 아 네. 네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야 봉수야. 야 맨몸에 그렇게 앞치마 두르니까 너무 야한 걸. 안 되겠다. 야 봄새 오랜만에 아빠랑 맥도날드 알바 좀 하자. 좋아. 그럼 내가 난 뭐해? 봄수는 옆에서 재료를 꺼내주면 될 것 같아. 좋았어. 일단 손님이 와야지 주문을 이제 요리를 할 텐데 좀 기다려보자. 어휴. 근데 아빠 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일 안 해? 이 사람들은 배달원들이야. 맥딜리버리. 그치. 배달원들이라서 가만히 있는 거야. 저기요! 주문 언제 받을 거예요? 뭐야. 주문이다. 손님 오셨어? 봉수야. 아빠가 봤다. 안녕하세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여기 오랜만이니까 어색하네. 필맥이랑 환타 주세요.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빅맥이랑 환타요? 알겠습니다. 빅맥이랑 환타. 빅맥. 이게 뭐지? 햄버거 레시피잖아. 패티를 올리고 치즈를 올리고 상추를 넣으면 되겠구나. 봉수야. 봉수는 그 환타 꺼내. 환타. 저기 냉장고에서 환타 꺼내. 아빠가 환타. 이거 빅맥 만들게. 환타. 패티 그 두 개, 한 개 꺼내고. 이거 환타 같이 생겼다. 그거 치즈를 꺼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올리고, 자 햄버거 올리고 여기다 됐다. 봉수야 환타 빨리 줘. 환타. 내가 손녀한테 드릴게. 손녀 여기 환타 나왔어요. 뭐야 이거 환타 아닌 것 같은데? 야 USB잖아. 야 무슨 환타를 해. USB구만 이거. 냉장고에서 가져오려면 냉장고에 꽂혀 있었는데.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이라서요. 야 USB 먹으면 야 돌아가셔 저분. 지금 장난해요? 죄송합니다. 야 환타 여기 있잖아. 환타 이거. 이게 환타구나. 손님 여기 있습니다. 빅맥이랑 환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봄새 하나 팔았다. 오호. 와. 이제 이거 10시간, 9시간 더 해야 돼? 아니야. 이제 많이 팔면은 사장님 좋아하실 거야. 손님 오셨다. 손님 오셨다고?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문을 늦게 받는 거야. 죄송합니다. 손님이 이제 어떤 거 원하실까? 감자튀김 가져와. 봄수야. 감자튀김. 알았어. 감자튀김. 이거 구운 감자를 튀겨야 될 거 아니야? 이 작업대 가운데다 놔봐. 작업대 가운데다가 놓으면 감자튀김 완성이야. 그치? 됐다. 손님, 여기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없기만 해봐. 주인장 당장 불러올 테니까 말이야. 안녕히 가세요. 감자튀김 맛있게 드세요. 됐다. 아저씨 너 무섭게 생겼어. 맛있게 튀겨가지고 아주 만족하실 거야. 이제 손님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저기 손님 또 오셨다. 안녕하세요 손님. 반갑습니다. 맥도날드입니다. 치킨이나 콜라 주세요. 바삭함이 생명인 거 아시죠? 치킨이나 콜라요? 알겠습니다.
야야 봄수야 저기 냉장고에서 콜라 꺼내와. 내가 치킨 내가 줄게. 콜라 콜라 어 콜라 콜라. 아 치킨은 이렇게 튀겨야 돼. 튀겨서 한번 이렇게 튀겨가지고 자 한번 튀겨서 지지지지직 튀겼다. 어휴. 자 여기 따끈한 치킨과 콜라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야 콜라 따끈한 콜라 나왔습니다. 아니야 이거 콜라가 아니고 김치찌개잖아. 야 이 바보야. 뭐야 아, 된다고 했었어 이거? 아 아닙니다. 야, 죄송합니다. 네 아유. 지금 장난해요? 아 여기 콜라 나왔습니다. 이거 꺼내 왔으니까 이거 드세요. 아 야 김치찌개를 주면 어떡해. 야 햄버거 가게에다 김치찌개 말해도 돼? 아 손님 어쨌든 그 김치찌개는 서비스입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어, 좋아하신 것 같아. 그래도 김치찌개 여기 왜 있지? 자 봄수야 심심한데 토마토 넣어 먹고 있어. 토마토 우리 이거 맘대로 먹어도 돼? 아이 그럼 뭐 하나 정도는 몰라. 어? 야 손님 오셨다. 군인인가 봐 이번엔. 내가 받을게. 어 그래. 손님 안녕하세요. 이병 김소님. 아이스크림 하나 주십시오. 어 오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그래 저 안에 있어. 아이스크림 여기 있다. 네 금방 나올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좀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봄사 빨리 갖다 줘. 여기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야 이거는 야 봄수야. 예 이건 망치잖아. 정말 머리 깨지고 싶네. 야, 망치로 아이스크림 먹으면 머리가 쨍한 맛이 나잖아. 야, 이걸로 머리를 쳐서 아, 쨍하게 하면 돼요. 아 저희 아들이 덜 맞아서 그래요. 망치로 한번 때리고 아이스크림 다시 내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망치 주십시오. 제가 때릴 것 같습니다. 야 빨리 아이스크림 꺼내와 빨리. 아 죄송합니다. 됐니? 맛있는 비빔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제가 꺼내올게요 손님. 죄송합니다. 자 진짜 망치로 대가리 깨 부시고 싶네요. 손님 저 준비로 먹어야죠. 자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세요. 손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됐다 아유 됐네. 아 봄수야 그렇게 봐. 어 그렇게 막 손님한테 막 다른 거 주면 안 돼. 어 근데 더 맛있는 거 줬으면 고맙게 먹어야지. 원래 손님이 왕인 거야. 어? 그런 거야. 손님이 왕이야. 응? 손님 왕이야? 그럼. 손님. 어? 손님 왔다. 전화야. 아, 손님 안녕. 아, 손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녀석이랑 지금 알바 중입니다. 아. 빅맥이랑 콜라랑 환타랑 감자튀김이랑 아, 몰라. 다 가져와. 한끼 찍는단 말이야. 아 빅맥이랑 콜라랑 환타랑 감자튀김 주문 받았습니다. 어 됐어. 봄수야 아빠가 그 햄버거 어. 준비할 테니까 네가 빨리. 저 내가 나머지 다 만들게. 아, 알았어. 이거랑 아, 이것도 챙기고 빵 챙기고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이것도 챙기고 빨리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고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랑 고기랑 패티랑 여기도 있고 전자레인지 자. 안에도 뭐가 있나? 어 있다. 자. 됐어. 다 생겼다. 야 햄버거 준비됐다. 빨리. 빨리 자 빅맥이랑 콜라랑 환타랑 감자튀김. 아 감자튀김 내가 준비해야겠다. 네. 감자튀김이. 자 됐다. 자 여기 감자튀김이랑 자 햄버거 나왔습니다. 자 콜라랑. 손님 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비행기랑. 편하게 햄버거 잘라 드시라고 토비랑 네 혹시 누가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 칼로 보호하고 아 칼도 드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손님께 바치는 제 마음이에요. 전화 아, 손님 왕이니까요. 네 편지까지 아 감동이야. 이런 관계 처음이야. 감사합니다. 아 네 편지를 언제 썼대 봄수야? 내 마음이야. 어. 손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가셨네. 야 봄수야 그러면 안될 편지 쓰면 안 된다니까. 좋아하면 됐지 뭐. 아유 그런가? 편지를 주는 햄버거 가게는 없을 거야. 맞아. 아유 봄수야 손님 오셨다. 어? 아니 손님이 왜 근데 맥도날드 직원 같은데? 어? 뭐지?
저는 옆 동네 맥도날드 알바생인데요. 햄버거가 너무 질려서 김치찌개 하나 부탁할게요. 아예야 무슨 맥도날드 그 햄버거 가게에서 김치찌개를 준비해요. 아 저희는 맞아요. 그런 김치찌개 같은 거 안 합니다. 봄수야. 맞아요. 아,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야야야 봄수야 그 김치찌개 아까 남은 건데.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햄버거 가게에서 뭐 김치찌개를 팔아. 봄수야 무슨. 아 누가 근데 먹다 있었던 걸 어떻게? 아 먹다 남은 건가 보다야. 아유. 아 이제 우리 좀 많이 판 거 같지? 맞아. 주인분 언제 오지? 아 예. 일단은 어 뭐야? 어 경찰관이다. 어 뭐야? 봉수야. 아까 그 사장님이 신고한 거 아니야 우리? 어. 아유. 어 우리 뭘 우리 돈 안 내고 먹었다고 경찰 부른 거 아니야? 아저씨 왜 왔어요?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후후후후 나는 경찰이라네. 너희들 몰래 햄버거를 먹었다며? 체포당하기 싫으면 공짜로 햄버거 하나 줘봐. 어 이럴 수가. 협박을 하고 있어 봄새야. 어 어떻게 알았지 우리 먹은 거? 그러니까 말이야. 아 햄버거 금방 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햄버거 빨리 가져와. 아 에, 죄송합니다. 아 이거 완전 경찰이라고 경찰이라고 다야 이거. 어? 고기랑 치즈, 상추, 패티, 고기 두 개. 됐다. 아 이게 햄버거 나왔습니다. 네. 아 저희 경찰서 안 가는 거죠? 경찰 아저씨, 저희 진짜 그 몰래 먹은 거 안 거예요? 아 그럼 난 다 안다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았어요. 살려주세요! 야 범수야. 아주 잘했어. 잘 없앴구나. 우리가 잡혀갈 순 없잖아. 아빠. 아, 그치. 우린 킬러야, 킬러. 맞아. 아, 봄사 그래도 오늘 햄버거 많이 팔았다. 오랜만에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니까 기분이 좋은 걸.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햄버거 가게가. 아, 어, 그러게. 근데 좀 김치찌개 팔고 편집. 어, 사장님이다. 어이, 좀 많이 팔았나? 아, 저희 벌써 네, 벌써 7명한테 팔았다고요. 아, 한번 매출 좀 볼까? 네, 매출 한번 보세요, 아, 매출.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아, 아저씨, 근데 할아버지 이거는 믹서기인데요? 믹서기에서 돈이 나오나요? 아니야, 근데. 아 이건 신세대 매출기야. 아, 매출기예요, 이거. 아유, 얼마 팔았어요, 저희? 아, 100만 원이나 팔았는데? 아, 100만 원이요? 헐, 뭐지? 아 이거 꼬마애가 아주 똑똑해 보여서 아주 잘 판 것 같아. 아이 뭐 그런 말씀을요. 잠깐 좀 잘하긴 하죠. 아 이러니까 어쩔 수 없구만. 어 햄버거는 공짜로 합세. 아 그럼 공짜로 하나씩 먹으라 그걸 또? 아 기본이다. 아 먹고 싶은 거 다 가지가.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야, 봄수야. 어? 아 저희 그러면 이제 집에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 거 들고 가면 돼요? 아 먹고 싶은 거 다 가지가. 뭐 애들이 먹는 거면 얼마나 먹겠어. 아, 아빠 가져가자 이제. 그래. 야! 야 잠깐만! 야! 봉수야 봉수야! 그 쟤도 다 챙겨 잠깐만. 그래 아빠 가자. 야! 야 어디가! 야! 봉수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 먹고 싶은 거 먹어줘 이제 나가. 아 봉수야 빨리 도망가! 아이씨 집으로! 아이씨 집으로! 안돼! 와, 뭐 차까지 뺏었어! 내 햄버거 되나! 아이, 봉수야! 응. 오늘 햄버거 맛있었지? 햄버거 맛있었네. 이거 우리 햄버거 많이 배터지게 먹겠다. 아, 그래, 우리. 나중에도 또 맥도날드 와서 햄버거 먹자. 공짜로. 좋아.